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산재인 한라산 만설제가 오늘 어리목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산악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산악인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한라산 어리목 광장에 쌓인 눈을 깎아 만든 제단이 마련됐습니다. 돼지머리 등 제수를 갖춰놓고 산악인들이 술과 큰 절을 올립니다. 큰 바람 막아주시어 풍요가 깃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한라산 산신령에게 민족의 어머니인 조국 통일과 산악인들의 무사 등반을 기원하는 한라산 만설제가 열렸습니다. 한라산 만설제는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산재 중에 가장 먼저 열리는데요. 특히 올해는 지난 1974년 이후 50회를 맞아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짙은 안개로 어승생학 정상 대신 어리목 광장에서 열렸지만 코로나19로 4년 만에 참여한 산악인들의 감회는 남달랐습니다. 안개 끼고 대신 비가 안 와서 너무 이제 운치 있게 진행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못했는데 이제 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소원도 빗사람 빌고 해서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회원들을 안녕을 위해서 또 우리 산악인들 안전을 위해서 1년 동안 무사 안녕을 위해서 빌었습니다. 제주 산악인들은 또 오는 4월 두 번째 도전에 나서는 히말라야 8000m급 마칼루 원정도 무사히 이뤄지길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는 오늘 산지에 강풍주의보, 남부를 제외한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렸습니다. 밤부터는 기온이 떨어져 내일 오전까지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1도에서 3도, 낮 기온은 4도에서 8도에 머물며 당분간 추위가 이어지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451명, 오늘은 오후 5시 기준으로 234명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확진자는 3,500여 명으로 전주보다 1,200여 명 감소했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16.6%, 재택 치료자는 448명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공급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0일까지 한우 도축 물량을 평소보다 두 배 많은 하루 40마리, 돼지는 17% 증가한 하루 4,000마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가격 담합 등을 막기 위해 산지와 경매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축산물 이력제 특별 단속도 벌일 계획입니다. 설 연휴 기간 가축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악성 오염원 유입을 막기 위해 설 연휴 전후를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방역 차량 30대를 동원해 농장과 축산 관계 시설을 모두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휴 기간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한 긴급 방역 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축산 시설 방문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마당깨 중성화 사업이 읍면 지역에 이어 동지역으로 확대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3억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읍면 지역뿐 아니라 동지역을 포함해 반려견 950여 마리에 대해 중성화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마당 등 실외에서 키우는 반려견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 낮 12시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 없이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또 어제 오후 2시 20분쯤에는 서귀포시 대천동의 한 리조트에 주차돼 있던 전동 카트와 음식물 수거함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제주 들불축제가 4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됩니다. 제주시는 오는 3월 9일부터 12일까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일대에서
2023 제주 들불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오름 불놀이와 마상 공연, 목축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는데 제주시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안전 관리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